안녕하세요, 야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야구박물관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두산베어스 팬 이준범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개인 카페인데 카페 공간을 이렇게 야구 박물관으로 해놓으신 사장님이 있으시고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고요. 일단은 언제부터 이렇게? 제가 야구를 좋아하던 거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오비 베어스 시절부터 이제 좋아했습니다. 네, 지금 저의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팀을 구성해 주셨어요. 이쪽부터 어느 팀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쪽은 두산 베어스 15년 한국시리즈 우승 당시의 멤버들이고요. 이쪽은 16년 우승, 통합 우승 당시의 멤버들과 기념품들이고, 이쪽은 17년 WBC에 나갔던 두산 베어스 선수들과 김인식 감독님으로 구성된. 네. 지금 제가 미리 와서 한 바퀴 둘러봤는데 시작은 두산이지만 끝은 KBO입니다. 되게 정말 다양한 구단들의 굿즈나 이런 사인볼, 기념품들이 들어있는 공간이고요. 카페 사장님이시잖아요. 예. 손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가 크신가요? 아니면 본인의 만족감이 더 크신 건가요? 야구를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같이 저희랑 즐길 수 있다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쪽 첫 번째는 지금 저희 19년도 우승된 기념품하고 선수들 카드들이 돼 있고요. 이쪽은 이제 더그아웃 잡지들과 전 구단 선수들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잡지에 나온 선수들 위주로 모으신 거고, 공들은 지금 카드가 되어 있는데. 예, 이쪽과 서로 매치는 안 되는데, 제가 작년에 나온 SCC 인쇄 사인 카드들로 같이 진열을 해놨거든요. 네네. LG 선수, 뭐, 그렇게 다 레전드급들을 선수들로 좀 해놨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이 서현 씨랑 수지 씨 카드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서른 씨 같은 건 이제 SK 당시 시구된 사진으로 커스텀 제작한 카드고요. 요거 수지 씨 같은 카드는 이제 퍼스트 피처에 대한 카드로 제작해서 나온 카드들입니다. 탑스가 우리나라의 SCC 같은. 예, 맞습니다. 메이저리그 카드. 메이저리그 카드입니다. 지금 많은 걸 알게 되는 건 사실 더그아웃이랑 SCC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쪽은 거의 두산 선수들로 18년도 정규리그 우승한 멤버들 위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쪽은 공을 케이스에 보관 안 하시고 꺼내놓는 이유가 있나요? 예, 제가 커피숍을 하다 보니까 커피하고 야구를 할 수 있는 야구 카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케이스가 아닌 에스프레소 잔으로 디핑을 해봤습니다. 네, 본인 집에 야구 박물관을 꾸미시는 분들은 꼭 케이스가 아니라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물건으로 공을 올려놓는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타이런 우즈라고. 네. 두산 베어스 전설이죠. 예. 타이런 우즈. 타이런 우즈 카드입니다. 제일 가장 아끼는 카드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 뭐 LA 엔젤스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거 좀 사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미국에서 거주할 때 거의 집 앞이 엔젤스 구장이어서 자주 가서 메이저리그를 봤는데. 네. 우선 그래도 기념될 만한 건 티켓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정말 아직 반의 반도 안 돌았는데 KBO부터 축구부터 잡지사부터 카드 그리고 메이저리그까지 없는 게 없는 것 같고 이쪽으로만 가볼까 봐요. 예, 이쪽은 거의 두산 베어스 전설이라고 하면 전설이고 전설이죠. 예, 거의 제가 처음에 묻기 시작한 게 두산 공이라서. 네, 지금 눈에 띄는 게 배추형 이라든지 뭐 정재훈 코치님 그리고 원경대로 하면 박노준. 와, 박노준 선수가 진짜 너무 레전드 아니에요? 박노준 선수님. 이분은 오비 베어스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오비 베어스 시절에 그것도 있고 지금 배구 선수지만 시구했던 두 분도 있고 올스타 공이라든지. 예, 올스타 기념구와 좀만 더 뒤로 오시면 네 저희 달 감독님. 예, 지금은 이 사인이 아마 아닐 겁니다. 맞아요. 예전에 그 사인이고 안경위원, 해설위원. 맞아요. 저희 레전드 시절. 그리고 특히 이거 너무 박찬호 선수의 통산 100승 기념구인데 텍사스 레인저스의. 예, 맞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에 100승을 달성하셨을 때 나왔던.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출시된 건가요? 이거 아마 이 시절에 박찬호 선수가 면도기를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던 그 기념구를 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레전드들도 있지만 사실 반슬라이크 선수나 이렇게 예. 파라비치 선수 같은 스쳐 지나갔던 두산 선수들도 다 보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예. 두산을 사랑하시는 거. 제가 두산 팬이다 보니. 네네. 홍성원 선수부터 진짜 특히 이제 박철수 선수로 끝나는 요 예. 엔딩이 좀 좋네요. 위칸을 보시면 치어리더 위주로 꾸민 칸이고요. 이쪽은 이제 야구 아나운서 출신들로 꾸며봤고 이쪽은 축구 관련 네. 러시아 월드컵 관련된 네. 걸로 꾸며봤고요. 이쪽은 저희 가게를 방문하셨던 분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방명록 형식으로 진열을 해봤고 이쪽은 NC의 KNG 시절의 기념부들입니다. 300홈런부터 예, 이효준 선수와 네. NC 관련 예. 인생은 이효준처럼 네. 정말 모든 마산 아이돌, 마산 아재로 진화하다 등등의 정말 팀 구분할 거 없이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밖에 나가서 예예 맞습니다. 네. 예. 특히 카페 뒤쪽 공간에 오시면 이렇게 정말 사람 키 아끼는 곡인데 어우원 감독님 사인이거든요. 누구요? 어우원 감독님인데 네. 1982년도 한일전 당시 저희가 이겼을 때 김재박 감독의 펀트와 한대하 감독의 그 당시의 국가대표 감독님 그리고 이거는 고또 코치님이 네. 요미우리 자이언츠 시절에 예, 받았던 네. 예, 사인이고요. 진짜 곡만 봐도 정말 허프 선수부터 김선우 진짜 또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 류현진 선수 여기 보시면 정말 마음 안타까운 공도 있습니다. 어딨나요? KT 위즈의 마르테 선수죠. 예, 아, 예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예, 고인이 되셨죠. 마르테 선수, 돈로지 선수라든지, 네. 정말 좀 야구 팬으로서는 뭉클, 저 자신 좀 뭉클하거든요. 뭉클한 그런 사연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 한 공간만 봐도 되게 양상문 감독님도 보시고, 네. 정말 많은 것들, 황목지승 선수도 있고. 예. 황목지승 선수가 이 고향 원더스 네. 시절에 받았던 공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예, 좋아했던 이대현 선수, 루키 카드와 일본 시절에 그러게요. 예, 일본 선수 치바롯데 관련된 것도 있네요. 예, 네. 치바롯데 시절 치바롯데 사진이 많아요. 여기 예, 그렇죠. 치바롯데에서 이대현 선수가 아이돌이었죠. 그렇죠. 예. 지금도 얼마 전에 그 팬 페스티벌에서 워킹도 하시고 네, 아이돌처럼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하고 한국에 와서 잘하고 계신 것 네. 같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상당히 뿌듯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기타 다른 선수들이나 잡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밑에. 네. 잡지는 조금 이따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롯데 유니폼을 한번 롯데 칸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면 장식을 해본 거고요. 네네. 이대호 선수, 네. 홍성호 선수, 박기랑 선수. 롯데 하면 네. 빼놓을 수 없는 분이라서. 예. 이 V3가 언제 될까요? 곧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네요. 의원단 분 유니폼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라뱅. 예. 라뱅은 따로 존이 있네요. LG 하면 딱 생각나는 분이 이병규 선수라서. 네네. 그 존을 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쪽 통화 이병규라서. 네. 예. 그리고 이쪽은 뭐, 달샤벳 네. 아이돌 시구 하셨던 거라든지. 네. 타이거즈나 와이번스 로고까지 조금 갖고 계신 것 같고 키움유로즈의 박병호 선수 카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선수 카드에 사인을 받아보고 기념구와 아시안게임 때 썼던 공인글 받아보고 아시안게임 입장권에도 예. 인천아시안게임 예, 예, 예. 거죠? 네, 예. 네. 이쪽은 제가 두산 팬이다 보니까 두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수와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들로 꾸며본 칸입니다. 네, 네. 이쪽은 저희 베어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박철순 네. 선수 사인과 유니폼을 걸어놨고요. 위에는 박명환 선수 저희 네. 두산에서 그래서 뭐 20년대 네. 아 2000년대 초반에 원년 보장 예. 하셨고 김현수 선수는 지름은 없지만 사실 두산 예. 팬으로서 애착이 너무나 사랑했던 예. 선수기도 하고 김현수 선수 관련된 굿즈도 있고 여기는 이제 예, 리퍼트 선수에 관련된 네, 너무 마음에 뭉클해요. 예. 우리 마음속 영구결변 베어스 40번 더스틴 리퍼트 선수인데 네. 영원히 남아 있을 것 같았던 선수인데 마음이 참 아픈 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랑 기아 타이거즈랑 삼성 라이온즈의 전설이신 이승엽 선수와 네. 임창용 선수의 사인 유니폼을 걸어놨습니다. 언젠가 꼭 저희 야잘잘 채널에 한 번쯤은 섭외하고 싶은 선수 리포터 선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 그러게. 제가 듣기로는 고향에서 농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옥시머리대 한번 가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제가 선수들이 사용하고 사용했던 배트를 진열을 해놨고요. 이쪽은 15년도 우승 당시에 전원이 들어가 있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뭐 장원준 선수가 7년 연속 10승 두 자릿수 안가 그거 했을 때 기념 모자고요. 밀리터리 모자. 밀리터리 모자와 김현수 선수의 실착 배트에 사인을 받은. 여기 김현수라고 적혀 있고 사인도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 진짜 이 카페 전체를 정말 박물관화 시켜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웬만한 구단 역사관보다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모으고 나서 드는 생각 혹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모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뿌듯함이라든지 즐거움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었는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모으시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추억을 담을 수 있다는 그런 가짐으로 모으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네, 이렇게 야구박물관 준범님 편 두산 팬이지만 KBO 전체를 담은 듯한 카페 여기 양천향교역 쪽에 있거든요. 한번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과장님 만나시고 다양한 것들 전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잘잘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 야잘잘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재미나게 야구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잘잘 채널은 더욱더 많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 이 카페 영상 봤는데 우리 집은 더하다 라고 하시는 분 혹은 나 정말 소중한 물품이 있다 꼭 이렇게 큰 공간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야잘잘 채널 연락 주시고요. 저희 채널 더욱더 재밌는 그리고 즐거운 콘텐츠 많이 만들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